늦은 밤 계룡산의 한 굿닥. 오늘 이곳에서는 옮겨 붙은 다른 영혼을 빼낸다는 이른바 퇴마굿이 벌어졌다. 굿당 한 구석에는 부적으로 만든 옷을 걸치고 있는 한 40대 남성이 있는데 무언가를 간절히 빌고 있는 그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는 것일까? 굿이 시작되기 2시간 전 나물부터 떡, 과일까지 정성스런 상차림으로 분주한 이곳에서 우리는 그 남성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다. 직장생활하면서 제가 이렇게 사람들하고 같이 융합이 안 된다는 거죠. 어느 날부터는 화가 확 나면은 쟤를 죽여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. 혹시 병원에는 가보셨어요? 그게 솔직히 말해서 정신병원을 가야 되잖아요.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되잖아요. 근데 그게 갈 수가 없는 게 저희도 직장생활을 하려고 하면 그 이력이 올라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라면 좀 남달리 생각하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지금도 못 가고 있어요. 결국 그의 선택은 병원이 아닌 이곳 굿당이었다. 무속인들은 그의 증상을 두고 일시적인 빙의 현상이라 주장하는데 다른 영혼이 그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자신의 의지와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것. 그 역시 무속인의 말을 굳게 믿고 있는 듯 보였다. 오늘 그는 이곳에서 부적을 이용한 퇴마의식을 받기로 했는데 횃불을 준비한 무속인. 이곳에서 불을 사용하는 이유는 잡귀를 쫓아내고 빙의로 고통받는 이의 상념을 정화시키기 위함이라는데 퇴마의식 후에는 그의 이상 증세가 모두 사라질 것이라는 게 무속인들의 주장이다. 그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행위를 받아들이고 있는 것일까? 2년여 동안 이어져 왔다는 그의 고통은 과연 사라질 수 있을까? 퇴마의식의 마무리는 입고 있던 부족 옷을 찢어 태우는 것. 이렇게라도 그는 초자연적인 무언가에 기대고 싶었다고 한다. 제가 이런 증상이 있습니다고 말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? 저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근데 이거를 솔직히 누구한테 털어놓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하는 요번 기회에 이렇게 퇴마까지 하게 됐습니다.